일단 소원파크 내 BNK 센터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자, 눈부신 구성. 예. 첨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유영주, 최유나, 양지희.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사실 말이 필요 없죠. 뭐 팀을 대표하기도 했고 또 나라를 대표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말 안 해도 뭔가 BNK가 이번에 좀 새로운 뭔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유영주 감독은 뭐 엄마와 악마 사이 어디쯤에 내가 존재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늘 선수단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지 코치도 리바운드를 굉장히 또 잘했던 빅맨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각 네. 팀에서 대표하는 뭐 양지 코치는 우리은행 출신, 또 네. 최윤아 코치는 신한은행 출신으로서 네. 본인들이 팀 생활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왔던 부분과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선수를 기량 향상에 좀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영주 감독이 현역 시절에 누렸던 그 영광을 바로 이 레알 신한 소속의 최윤아 선수가 누렸고 그 뒤로 또 우리은행 왕조가 예, 계속 치러지면서 양지 코치도 그 영광의 시절을 누렸거든요. 네. 자, 이제 BNK라는 새로운 신생팀 이 젊은 선수들에게 과연 그 DNA를 심을 수 있을지가 오늘 첫 경기 예,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윤재 감독입니다. 예, 서글서글한 이 외모에서 느껴지는 푸근한 인상. 확실히 선수단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훈불리라는 또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CS3 대회 때 이 피켓. 문제가 보고 있다. 네. 예. 그런 부분 또한 또 이 팀 분위기를 알려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수단 네. 분위기도 굉장히 밝아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 경력에서 가장 화려한 것이 2004년부터 2019년 그러니까 하나은행 오기 전까지 15년 동안 충성 불사조 상무 그렇죠. 예, 농구단 예, 감독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자 농구단 감독으로 온 것이 본인에게도 새로운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이 보이는 서글서글한 외모와 좀 다르게 좀 강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KB 하나은행의 베스트5 살펴드리겠습니다. 신지현, 고아라, 강희슬, 백지은, 마이샤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마이샤 선수와의 호흡이 조금 어떨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새벽에 입국을 해서 마이샤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 호흡을 맞췄었는지. 자, 이에 맞서는 BNK 1선 여전농구단입니다. 나미리스 단타스, 안혜지, 구슬, 노현지, 진한 선수입니다. 역시나 단타스 선수가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 역할. 자, 공식